최근 고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흔히 감기라 생각하지만 급성 편도염일 수도 있는데요. 봄철 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목 안쪽에 위치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편도. 하지만 그만큼 세균에 감염될 위험도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부터 5월 사이에 편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자의 85%가량은 급성 편도염 환자입니다. 온도 변화가 이제 급증하게 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감염원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고 낮 시간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서 면역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침을 삼킬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목이 붓고 아팠다는 20대 남성입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오한까지 겹쳤습니다. 목이 아팠는데 시험기간이라 병원도 못 가고 약만 사다 먹었는데 갈수록 침 삼키기도 힘들고. 검사 결과 급성 편도염에 걸렸습니다. 급성 편도염에 걸리면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따끔거리는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귀를 찌르는 듯한 연관통과 함께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그리고 전신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감기로 인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제 중이염이라든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후두염증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기도폐쇄까지 올 수 있는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급성 편도염은 대부분 항생제와 진통제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너댓 번 이상 재발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급성 편도염은 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어 접촉을 통한 세균 감염을 줄이고 식후에는 꼭 양치와 가글로 입안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칫솔 챙기고 다녀서 양치질하고 있고 점막이 촉촉해지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수분을 평상시에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무실이나 교실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고 과음이나 과로 또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목 통증인 급성 편도염. 예방이 최선입니다.